나쁜 기억 지우개가 실제로 있다면 지우실 건지, 그리고 앞으로 배우 김재중으로서의 이루고 싶은 목표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나쁜 기억 지우개가 실제로 있다면 저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좋든 나쁘든 이제 일단 과거조차 저의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, 뭔가 가까운 과거는 이제 회상하고 이제 반성하고 또 이제 미래를 성장시키는데 되게 좋은 요인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, 이제 너무 약간 트라우마에 남는 과거 같은 경우는 뭔가 점점 더 좋은 그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계속 묻어가면 되지 않을까, 네, 생각이 들어서. 네. 괜찮을까요? 그럼 어떤 흑역사가 있어도 지우지 않겠다,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? 그 흑역사조차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이제 그 당장의 가장 가까운 과거들만 이제 잘 내가 멘탈적으로 케어를 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뭔가 인간적이지 않나, 네, 생각이 듭니다. 그 이 질문은 다른 배우님들께도 다 한 번씩 질문을 드려볼게요. 이 기억 지우개를 좀 쓸 수 있다면 이건 좀 지우고 싶다, 아니면 이건 영원히 박제하고 싶다 하는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 있을까요? 진세현 씨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.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이 기억 제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술을, 나쁜 기억 지우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했을 때 그 지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도 네. 사실 이제 재종 오빠가 네. 이제 해주셨던 말씀대로 사실 어느 정도의 뭐 상처라든지 창피한 일이라든지 힘들었던 일들이 어찌됐든 미래의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저는 일단은 지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종원 씨는요?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뭐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. 뭐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군대에 있을 때 기억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왜요? 군대 왜요?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계속 또 답변해 주시죠. 저도 뭔가 슬픈 기억이나 힘든 기억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않고 저는 지우는데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. 바로 슬픈 기억이나 별로 그 기억들이 저를 잠식하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네, 지울 것 같습니다.